안녕하세요. 수상전 1 끊음 수업이 되겠습니다. 백세모로 돈장면입니다. 흙의 다음 수는 어딜까요? 이런 모양에서 흙이 뚜어야 되는 장면은 이 돌을 잡아야 되겠죠. 이렇게 끊으면서 이렇게 활로를 이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살리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1번에 뚜면 102번에 뚜더라도 다시 이렇게 잡았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수상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문제입니다. 자, 이 모양은 어디입니까? 바로 이곳이죠. 이곳이 수상전의 급소가 되겠습니다. 1번 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돌두 점을 잡으려면 어디입니까? 바로 이곳이죠. 이곳을 끊으면 네, 이 수상전에서 이기게 되겠네요. 바로 이곳이 약점입니다. 자, 지금 모양은 어딥니까? 자, 지금도 활로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이곳에 단수 치면 이 103점을 잡을 수 있겠네요. 바로 여기가 급소가 되겠습니다. 수상전은 활로 계산을 잘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도 활로가 흙으로선 3개가 있고요. 100으로선 2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곳이 급소가 되겠죠. 바로 이곳에 끊으면 이 100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네. 이곳이 정답이 됩니다. 문제가 어렵진 않죠? 네, 지금도 어딥니까? 지금도 이런 모양에서 네, 이 돌을 찾기 위해서는 바로 끊음,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만 끊으면 네, 이 100을 잡으면서 흙은 살아갈 수 있겠죠? 바로 이곳이 정답이 됩니다. 수상전은 약점을 잘 찾으시면 됩니다. 활로 계산을 하시고요. 활로는 두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돌을 잡아야 되죠. 그죠? 자, 그러면 바로 이곳밖에 없겠죠. 이렇게 하면 바로 내 돈이 죽기 때문에 바로 이곳을 끊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모양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도 흙은 활로가 두 개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 돌을 잡아야 됩니다. 그죠? 그럼 바로 급소는 이곳이겠죠. 끊음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렇게 끊었을 때, 100이 이렇게 단수를 쳤을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단수를 쳤는데, 흙이 이곳에서 잘못 뜨면 예, 흙이 죽습니다. 자, 이렇게 떠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한 개에 걸려서 흙이 죽어버려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고 난 다음에 100이 이렇게 단수 치더라도 바로 이곳을 잡으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100은 여기 이을 수가 없죠. 예, 이곳도 들어갈 수 없고요. 이렇게 많이 단수 치더라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흙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1번에 두고요. 102번에 뚫때 이때 조심하셔야 돼요. 이때 이것을 따면 안 된다 했죠? 바로. 이 세모를 잡으셔야지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모양 어떻게 됩니까? 백세모 돈장면에서 흙의 담수. 자, 이돌세 점만 잡으면 되죠. 네, 활로는 똑같이 세 개지만 여기 이곳을 뜨면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 돌을 두 점을 잡는 게 목표입니다. 그죠? 이 돌을 잡아야 되는데 이 문제도 이렇게 푸시는 분들이 있는데 1번, 2번, 3번. 이렇게 풀면 곤란하겠죠. 그죠? 이렇게 풀면은 곤란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푸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1번. 그럼 100이 2번 뜨더라도 3으로 잡으면 되고요. 100이 이렇게 뜨더라도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문제 푸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바로 이곳을 끊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 네, 2번 뜨면 두점 잡아서 오면 되겠죠. 자, 지금도 이렇게 다음 친 장면에서 이을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돌을 잡아야 되는데요. 바로 이곳에 끊으면 되고, 1번. 102번 뜯을 때 다시 단수 치면 이 100을 잡을 수 있죠. 지금도 똑같은 문제죠. 이곳을 뒀습니다. 자, 어떻게 떠야 될까요? 이런 모양에서 문제를 잘 푸셔야 되는데요. 자, 끊음. 이곳이 정답이 됩니다. 1번. 자, 102번 뜨면 어떻게 됩니까? 3으로 단수 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200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도 이 돌을 잡기 위해서 어딥니까? 바로 끊음. 바로 이곳이죠. 이곳에 단수를 쳐야지만 잡을 수 있어요. 네, 이곳입니다. 자, 지금도 활로는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돌이 요석입니다. 그죠? 이 돌을 잡기 위해서 어딥니까? 바로 이곳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1번의 단수. 네, 이렇게 두면 100이 이을 수 없죠. 네, 이었다가는 네,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정답은 바로 이곳이 정답이 됩니다. 네, 이렇게 푸시면 되겠어요. 네, 지금도 어떻게 떠야 됩니까? 자, 이 장면에서 이두 점이 살아오기 위해서는 이곳을 떠야 되는데요. 왜 그런지 볼까요? 이렇게 들어가면요. 100이 있더라도 다시 한번 단수 칠수 있죠. 이렇게 단수를 쳐서 단수 치면은 200은 죽은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잡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네, 다시 단수 쳐서 잡을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이곳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또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이 문제도 이곳이 정답이 됩니다. 이곳을 끊으면 잡을 수 있는데요. 네, 1번에 뜨고요. 102번에 뜨더라도 다시 단수 치면 네, 한 깨기 모양이죠. 네, 이렇게 단수 치면
잡더라도 다 잡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1번, 2번, 3번. 자, 그러면 이곳을 잡아야 되는데요. 네. 잡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여기 살아갈 수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곳이 정답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네. 1번, 2번, 3번. 자, 지금도 세수 쓸 기가 필요한데요. 이런 장면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렇다면 바로 이곳에 끊는 것이 아주 좋은 수인데요. 1번의 단수, 2번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잡으면 되죠. 그럼 왜 2번으로 돌아갔냐면요. 1번 했을 때 이렇게 잡으면 안 되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2번으로. 그러나 다시 이렇게 다음 쳤을 때더 많은 돌이 죽어버리겠죠. 그죠? 이어봤자 소용이 없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이렇게 끊었을 때 돌아갈 수밖에 없고 2번으로요. 그때 이 돌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면도 앞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죠? 네, 바로 있는 것이 아니죠. 이으면 네돌두 점이 죽으니까요. 그럼 이곳입니다. 이곳에 단수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문제예요. 자, 지금도 1번에 이렇게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그럼 백이 2번에 두면요. 네, 이건 단수 쳐서. 네, 이어도 네, 잡아서. 그죠? 그러면 살아갈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이곳을 끊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 102번 하더라도 다시 다음 칠수 있죠? 지금 문제도 어딥니까? 바로 이곳이죠. 이곳에 단수 치면 102여도 다음 쳐서 잡힙니다. 그죠? 바로 이곳이 약점이 되겠네요. 1번 여기 두시면 됩니다. 지금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지금도 이곳에 다음 치면 되죠? 바로 이곳에 다음 치면 이 흙을 살릴 수 있습니다. 다음 치면 됩니다. 약점을 잘 보셔야 돼요. 상대방의 약점. 지금도 어딥니까? 이어서는 안 되죠? 바로 끊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곳에 끊으면 정답이 되는데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백이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단수 치면, 네, 잡힌 거는 알수 있죠? 이렇게 해서 잡혔습니다. 그죠? 네, 잡혔는데,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두는 것이 두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다시 이 돌을 잡아서, 네, 활로는 몇 개입니까? 두 개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이 백돌은 죽은 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끊으시면 됩니다. 네, 다음 치면 되죠? 자, 지금도 이제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이곳을 끊었을 때, 이렇게 나왔을 때죠. 그죠? 이때도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정답이 되죠. 네, 지금도 어딥니까? 단수 쳐서 네, 바로 이렇게 단수 쳐버리면 되죠. 단수 치면 백이 잡을 텐데요. 다시 다운 치면 있더라도 단수 쳐서 잡을 수 있죠. 네, 지금도 급소가 보이십니까? 지금도 이어버리면 안 되죠. 이어버리면 백도 살아가 버릴 테니까요. 그럼 이 돌이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자, 이때도 단수 치는 수가 좋습니다. 1번에 단수 치고요. 백이 2번에 두더라도 다시 3으로 내려가서 네, 그러면 이길 수 있죠.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단수. 자, 백이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럼 내려가면요. 자, 있는 수는 안 되는 게 보입니다. 그럼 이쪽 활로를 막아 올 텐데요. 이쪽 활로 막아 오도 어떻습니까? 바로 다운 쳐서. 네, 이쪽에 다운 쳐도 잡았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어딥니까? 바로 이곳을 단수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면 빠져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하면 이 백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 백을 잡으면 되겠죠. 자, 이 돌을 하나 희생시켜서 잡으시면 됩니다. 이곳에 단수 치고요. 잡을 때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바로 이곳이 정답이 됩니다. 1번, 2번 뚫 때, 네, 3으로 잡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수상전 1 끊음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